나이 들면서 많이 하는 말이 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까라는 얘기인데 이 연골의 시간을 좀 되돌려줄 수 있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인공관절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관절을 깎고 새로운 관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인공관절은 아플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줄기세포의 장점은 없는 부분을 살려서 도포하고 넓고 재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지도 않아서 고령자들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고위험군에도 시술을 해도 괜찮고요. 그 밖에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면서 없는 부분, 염증과 통증, 붓기가 항상 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차는 분도 이 시술을 통해서 이제 재생이 되고 나면 붓기가 없어지게 되고 관절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또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다고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을지 그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 어려운 부분이 하나면 이 치료법으로 해서 대해서 나을 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의사의 몫인데요.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절염 중에서 이제 중기에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너무 심한 말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기 초기의 단계에 할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나는 수술을 해야 되나? 근데 할때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줄기세포 이식 수술입니다. 그렇게도 무릎을 어떤 시술, 아까도 어머님 시술 받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했었는데 이 시술 후에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 연골이 계속 떨어져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아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도 이런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키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고령의 만성질환자나 스포츠 활동으로 해서 갑자기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골이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줄기세포 이식술 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의 모습도 알려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기 전 단계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골이 하얀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노랗게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벗겨졌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맞닿게 되면 엄청 시큰거리고 많이 아프고 물차고 붓고 아프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줄기세포를 살짝 도포하면서 덮어주게 되게 되면 오른쪽 끝사진처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됐을 때 연골이 완전히 도포돼서 잘 자란 이제 완전히 거의 정상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연골이 잘 재생된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좀 사례들도 좀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신 분들 케이스 좀 살펴볼 텐데 68세 여성분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분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8세신데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이제 좀 욱신거리고 붓고 아프고 아리다라는 말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아침에는 괜찮은데 이제 오후에 이제 오래 걷다 보면은 통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오래 못 걷고 좀 쉬었다 가야 되고 공원 산책도 많이 해요. 한 시간 이상 하고 싶은데 한 10분마다 15분마다 잠깐 앉았다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인공관절은 진짜 정말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너는 절대 하지 마.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서 아프지만 너는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다행히도 연골이 아예 다 벗겨진 게 아니라 가장자리는 좀 남아있지만 이게 노란 불긋불긋한 부분들이 이제 연골이 살짝 벗겨지면서 뼈가 드러나려고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했더니 1년 12개월 뒤에는 하얀 연골로 이렇게 잘 자라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1시간 정도는 걷는 건 거뜬하다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아, 이분은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너는 절대 하지 마가 아니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추천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사례도 60대 여성분이신데 시술 한 차례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셨나 봐요. 네, 아까 저한테 문의 주셨던 어머님 전화 주셨던 비슷한 어머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케이스일 것 같은데 사진을 보이게 되시면 63세 젊은 여성분이신데 그래도 비교적 왼쪽 무릎에 통증으로 해서 이제
딴 데서 이제 연골 이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본인 연골을 떼서 이식하는 시술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의 장점은 한번 시술을 해서 실패를 했거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또 2, 3년 뒤 다시 또 아파가지고 너무 두려워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또 한번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꽤 많으셨는데 네.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게 걸을 때 뭐 약간 이제 뒤뚱거리고 밤에 걸을 때면 좀 필 때 앉았다 이게 부릅을 필려고 할 때 좀 통증이 뻐근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시술을 이제 용기를 내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시술 전에는 왼쪽 사진처럼 약간 이제 연골이 움푹 파여서 아무래도 연골이 닳고 얇아지고 이제 뼈가 드러난 부분이 꽤 있었는데 이 줄기세포 이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사진은 이제 15개월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시술을 해서 또 확인을 했더니 연골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서요. 기존 연골보다 더 두껍게 자라서 지금은 정말 만족하면서 잘 지내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한 분 더 좀 사례 살펴볼게요. 64세 여성분 또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은 또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이분도 이제 60대 중반이시니까 10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동네에서 이제 연골사는 꾸준히 내가 관리했다고 생각하고 약도 먹고 연골사도 꾸준히 맞았는데 효과가 점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6개월 갔던 게 지금은 이제 한 달밖에 안 가고 요번에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일주일도 안 가서 너무 아프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이제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좀 오셨는데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도저히 없고 약은 먹을 땐 잠깐 그때는 좋은데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통증이 오는데 왼쪽까지도 이제 통증이 발생되려고 하는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안 좋아지려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상태를 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아주 불그스름하게 연골이 아주 많이 이제 벗겨져서 뼈가 거의 다 드러나려고 했던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시술을 잘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병변이 넓어서 좀 재활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를 잘했더니 1년 한 6개월 지나서는 아주 상태가 아주 좋으셔서 왼쪽 오른쪽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잘 자라서 지금은 또 잘 걷고 주사도 안 맞고 잘 지내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전화하신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57입니다. 57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예, 교통사고로. 네. 예,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예, 예. 예. 어떤, 뭐, 큰 수술을 하셨나요, 그러면? 무릎을 수술한 게 아니고, 네네네. 치료만 그냥 한 10년 동안 계속 10년 지났으라고 하니까, 네. 이게 얼른 안 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지금, 불편하세요, 아버님? 생활하는데, 지금. 예, 무릎을, 네네. 저녁에 열찜질 하지 않으면은, 네. 예, 잠을 못 자요. 이게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불편하신 건가요? 예. 예예. 평소에 걷는 건 어떠세요? 많이 걸으세요? 아니면 좀 뭐 거의 집안에만 계세요? 예, 많이 걷습니다. 운동은 좀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걷는 거는 자주 하시나요? 예, 많이 해요. 아, 네. 계단은 어떠세요? 오르고 내리고 계단 다니는 거는 많이 아프세요? 예, 아프진 않은데. 네네. 무릎에 이제 힘이 지금 없습니다. 아, 힘이 없어요. 예예. 그러면은 아버님 진짜 일단은 활동은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힘이 없고 다리가 이제 온찜질해야 될 정도로 밤에 좀 많이 아프고 이게 약간 예. 신경 증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예. 신경에 이제 눌리거나 신경에 힘이 빠지거나 어딘가 좀 신경 병변이 있으면 이게 또 예. 밤에 심한 통증과 함께 이제 아주 다리가 힘이 없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허리나 중추신경 쪽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좀 큰 병원에 가셔서 허리랑 무릎이랑 그런 것들을 뭐 일단 교통사고 지금 벌써 10년이나 예. 지났다고 하면은 사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좀 다른 원인이 또 같이 동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사고로만 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을 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아버님 그러면은 혹시 지금 무릎 말고 다리에 힘이 안 예. 들어가는 거 말고 또 예. 다른 부위 또 어디 안 좋은 데는 없으세요? 예, 지금 저 왼쪽
그 물하고 예. 네. 골반 예. 네. 예. 그리고 오른쪽 어깨. 어깨. 네. 어깨 증상은 네. 또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어깨도 그 기동사고로 네. 그 다친데 좀 많은 저 물리치료 정도로 네. 치료하고 있는데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 너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다고 하면은 다른 원인도 한번 좀 정밀 검사를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일단은 뭐 지금까지 치료를 열심히는 좀 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좀 방법상에 좀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검사를 좀 받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원장님 얘기처럼 한번 검사를 좀 한번 받아 보세요. 네. 예, 예. 이게 무릎 쪽 같은 경우도 뼈 닳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좀 큰 병원에 가셔서 무릎, 어깨, 뭐 신경 문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